준비가 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노사 분규가 파업이 아니라 파괴다. 노랑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줄이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우려한 중소제조업체 관계자의 한탄입니다.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파업의 강도가 세어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겠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 이제 중소협력업체들이 다 죽어 나갈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귀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습니다. 거대 귀족 노조의 불법 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겁니다. 그 법률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요했다면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 내내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당이 되자 갑자기 날치기까지 동원해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합니다.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소구하기 위해 거대 귀족 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노총의 노영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숨통을 끌어넣을 노랑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화로 되는 방송상법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렵고 고된 길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에는 좌고우면하지 않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습니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일몰의 추가 연장을 당장 논의해야 합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를 연장하기 위한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연말 야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올해 말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수입과 제조, 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합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여전히 미약하지만 부진했던 우리 경제의 온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오랜 기간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의 회복도 뚜렷합니다. 조금이나마 생겨난 경제 회복의 온기가 우리 국민들이 호주머니에서 직접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우리 입법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각자의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과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우리 민생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는 근육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시장통 야바이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고 하더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합니다. 그중 하나는 민주당 대표의 불법과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논리가 스스로도 억지라는 점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런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직무정지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 뻔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방송을 전담하는 수장의 공백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관인 민주당의 꼼수는 발의한 탄핵안의 철회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해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행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한치의 부끄럼조차 없습니다.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이 있다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한데 지금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질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갈수록 개딸들의 아바타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짬이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입니다.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해석의 차이가 있고 법률적 미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습니다.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를 위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켜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탁하게 만들고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대표 범죄 혐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21세기판 4.4.5입인 꼼수 탄핵 소추안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저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포하더니 어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포하였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8월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검사 20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후 민생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척 하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후 민생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더니 어느새 승리의 지혜에 거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일방통과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이든 벌이겠다는 태세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연일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민생정치를 이끌어 나가자 거기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예 민생정치의 판을 깨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에서 벗어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재개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극한 정쟁을 유발해도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정치의 외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를 통해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불법 파업 조장법과 방송 3법은 망국적 악법으로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법안 공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다수 의성의 여당일 당시에는 추진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 법안이 가진 문제점들을 민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입법 폭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입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와 동시에 악의적인 목적의 탄핵 소추안까지 처리하려 했기에 이를 막기에 우리 당은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법안들이 우리 사회에 초래할 문제점들과 공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온라인 필리버스터에 지원하고 있고 오늘 오후 3시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3호혁신안으로 청년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역량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2대 국회의 세대교체를 이뤄내자는 제안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추는 길에 국민의힘이 그 어떤 정당보다 힘껏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유수 국가에서는 30대, 40대 청년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는가 하면 유소년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정치를 경험하고 성장하는 여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는 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맞춰 이벤트성으로 청년 정치를 소비시키기에 급급했을 뿐 정작 청년 정치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고 역량 있는 청년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과는 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우리 정치를 뿌리부터 바꿔낼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활동해온 참신한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들이 22대 국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21대 국회의 청년 국회의원들을 보며 물리적 나이만 젊은 청년들을 뽑는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새로운 정치 변화에 기대를 접은 국민들이 적지 않게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인 투기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통해 제명 권고 결정이 내려진
김남국 의원을 필두로 가족여행이 공항 귀빈실을 사용해 구설수에 오른 청년 갑질 용의인 의원, 가짜뉴스 선봉장이 되어 온갖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민생은 도외시하고 정쟁에만 몰두해온 청년 정치인들의 부도덕한 민낯까지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희망마저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청년 정치 참여의 큰 틀에서 내년 총선 우리 당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부도덕한 인사의 정치 참여는 원천 배제토록 싹을 자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이 대거 배출될 수 있도록 건강한 토양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청년 인재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로 당을 변화시켜 나가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미래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낙장불입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투할 때도 내놓은 패를 물리기 위해 다시 집어들이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놓은 패를 다시 집어들이는 황당한 촌극이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올렸다가 철회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하는 바로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국회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여의치 않자 다시 거둬들인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의 처신도 문제입니다. 탄핵안을 보고했다가 철회하고 또 내는 막장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총장이 비법과 불법의 길을 터준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작태는 정치적 꼼수의 종합판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식물방통위를 만들고 가짜뉴스를 장려해 나라를 분열시키겠다는 꼼수입니다. 국회 제1당이 정쟁에 매달리는 사이 민생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민생 법안은 발목이 잡혀 있고 고물가 고금리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은 정치를 뒤로 후진시키는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없던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거대 노조는 강자였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갖고도 노란 봉투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의 민주당이 이렇게나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당으로서 책임없이 저질러놓고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 빌미로 정치투쟁을 벌이려는 저열한 공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작에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기는 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들은 대통령께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만큼 노란 봉투법이 미래 세대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절대 반지처럼 여기는 168석도 5천만 국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대 의석과 거대 노조의 연대에 맞서 국민과 함께 지지 않는 길을 가겠습니다. 제발 일 좀 합시다.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생 법안 통과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보다 탄핵이 먼저입니까? 기승전 탄핵, 묻지마 탄핵으로 통과 안 된 민생 법안은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주체자 없는 행사의 안전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국민 안전보다 탄핵이 중요합니까? 5개 강공물법 개정안은 난립하는 현수막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을 제거하는 것보다 탄핵이 더 중요합니까? 첨단 산업을 지원하는 미래 자동차 특별법도 민주당의 탄핵 시도 때문에 법사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탄핵으로 논의가 막혔습니다. 멋이 중헌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이 중합니까? 민생이 중합니까? 사사건건 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보다 민생법안이 우선이라는 절박한 호소를 드립니다.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우리네 헬렌 켈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다시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헬렌 켈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청각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별도의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의사소통 지원과 일상생활의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각장애 아동은 일반 학교뿐만 아니라 청각특수학교 및 시각특수학교에서도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으며 성인 시청각장애인의 대다수도 외부 세계와 단절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법률의 내용은 공허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사회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분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2022년 시청각 장애인 지원 및 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지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욱 원내대표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력한 노조 그리고 사회의 합의조차 되지 않는 법안만 강행하지 마시고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안도 강행해 주신다면 대환영입니다. 희미한 목소리라고 해서 그 권리조차 희미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소외된 곳에 계신 분들과 국민의힘은 함께하겠습니다.